3-4 카운트. 바깥쪽 총알 같은 타구. 1, 2간에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빠르게 내달립니다. 중간에 커트되고 2루 겨냥. 1, 2간에서 걸렸습니다. 이번엔 2루 베이스 쪽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태그아웃. 하지만 2루 주자 김선빈 선수가 그 사이에 홈을 밟으면서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1-0입니다. 아, 여기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지금 김원선 선수의 타구 자체가 방망이 끝에 맞았기 때문에 타구 자체가 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원섭 선수는 2루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였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2루 주자 김선빈이 홈으로 들어온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타자 주자 김원섭이 1, 2간에서 걸리면서 결국 아웃이 됐습니다.